1번. 0이 아닌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X의 값이 0에서 A까지 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변화를 물었으니까 쌤 평균 변화를 적을게요.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그리고 Y의 변화량 요거죠. 자, 요게 3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입니다. 어차피 분모 A니까요. 양변에 A 곱해버리면 FA-F0 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A3제곱이죠? 플러스 4A제곱 되고요. 플러스 A 됩니다. 자, 원래 뭐 이항하고 정리해도 되겠지만 이거 바로 미분해버릴게요.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건 F'1이니까 내가 A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F'A는 상수 없어집니다. 얘 미분하면 9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이때 A 대신에 1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F'1은 9 더하기 8 더하기 1이니까요. 답은 18이 됩니다. 4번이겠네요. 됐나요? 2번. 다음 함수 fx에서 f'a와 항상 같은 값을 낳는 거. 자, 근데 뭐 하나씩 해보면 되겠지만 이거 원래 정리해도 되죠. 정리해도 되는데 그냥 뭐 쓰자. 로피탈 씁시다. 빨리 쓸 수 있는 거는요. 빨리 써서 정리하는 게 맞죠. 자, 로피탈 쓰면요. 분모 1 됩니다. 맞죠? 얘 h에 대해서 지금 미분하는 거니까 이거 상수되고요. 얘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요 f'a-h 되고 안에 거 속미분해서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1 생기죠. 마이너스 h 미분하니까 밖에 원래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제 뭐하라 h에 0 집어넣어. h에 0 집어넣으면 f'a가 됩니다. 되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어차피 h에 0 집어넣으면 분모분자 둘 다 0 돼요. 로피탈 쓸 수 있다는 말이고 똑같이 정리하면 h가 0으로 가면요. 자, 미분했습니다. 분모 미분 1이고요. 분자 미분하면 속미분하면 얼마 돼요? 밖에 2h 나옵니다. 2h 곱하기 f'a 더하기 h제곱. 상수는 미분하면 날아가고요. 이때 h에 집어넣으면요. 그냥 0 돼버리죠. 디귿. 얘는요. 똑같이 리미트 x를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a로 갈 때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리자. 그럼 얘는 1 되고요. 그 다음 얘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요 x 플러스 2a 되겠죠. 당연히 얘는 속미분해봤자 1입니다. 생략하고요. 상수 미분하면 날아가죠. 이제 x에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요 미분입니다.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a니까 a 되겠네요.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이 풀이 말고 흔히 얘기했던 우리가 쓰던 일반적인 풀이로 풀 수도 있어요. 이게 답지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답지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로피탈을 쓰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방법으로 보려면 답지 한번 보셔도 되죠. 근데 이게 더 빠르게 정리해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할 거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3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f1-f'1을 구하세요. f0은 1입니다. 이건 y절편이 1이란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모든 실수 x와 모든 양수 h에 대하여 다음 식은 항상 만족한다 이거죠. 맞지? 이거 미분해버리죠. 함수 f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쌤이 x에 대한 식으로 미분해도 이 식은 무관할 겁니다. 맞죠? 근데 그냥 미분해도 되겠지만 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우리 변화를부터 정리하자. 요거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fx-h죠. 요거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6h입니다. 맞죠? 맞나요? 이제 양변 h로 나눠버리면 h분의 fx-h-fx가 6이란 거죠. 맞나요? 이게 지금 뭐예요? h가 0으로 갈 때 쓰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맞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와 모든 양수 h에 대하여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 가지고 우리는 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양의 실수 h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극한 써버릴게요. 어차피 h가 0으로 가는 0이 우극한이겠죠. 굳이 따진다면. 맞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어차피 그대로 6이죠. 요거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f'x 나옵니다. 맞죠? 맞나요? 이거 6 나온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얘가 상수함수란 말입니다. 상수함수 f'.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를 미분했는데 상수가 나왔다는 말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은 fx는 뭐다 이거? 1차 함수다.
1차 함수고 얘 미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적분도 배웠으니까 아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fx는 일단 6x로 시작한다 이거죠. 뭐 적분상수 k로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0 집어넣으면 1라운드 했기 때문에 k값 1인 것도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맞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f' 1 더하기 f1이기 때문에 f1은요 이게 fx죠. f1은 7이 될 거고요. f'1은요 뭐 x에 뭐가 들어가든 6밖에 안 나오죠. 문제 수 2개 더 알아있기 때문에 답은 13입니다. 13. 4번 fx가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때 보기 중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f'x부터 쌤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죠. 위에 게 좌미분계수네요. 저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미분해버리면 마이너스 1 돼버려요. 당연히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밑에 거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미분해버리면 2분의 1 나오죠. 당연히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안에서. 맞죠? 그럼 x는 1에서 뭐가 돼요? 미분계수와 같지 않죠. 미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죠. 자, 니은. 원래 일반적으로는요 우좌가 성립하게 돼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h가 0의 오른쪽으로 간대요. 니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니은 디귿이 똑같은 말인데 h가 0의 우우칸으로 간다 이 말인즉 1 플러스 2h는요 1보다 큰 값이고요 1 마이너스 h는 1보다 작은 값입니다. 맞나요? h가 0점 얼마야? 여기에 붙여버리면 1점 얼마 될 거고 얘는 1 빼기 0점 얼마 더 갔으니까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얘를 굳이 나누면요. 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한번 볼게요. 리미트 h가 0이 우우칸으로 갈 때 얘는 3h분의 f 1 더하기 2h 마이너스 f1 빼기 리미트 h가 0이 우우칸으로 갈 때 3h분의 f1-h-f1 어차피 마이너스 f1 빼기 마이너스 f1 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뭐 f1값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요 얘는 f 자 우리 이거 바로 되죠. 뭐 로피탈 써도 되고요. 3분의 2 f'1입니다 맞나요? 빼기 얘는요 3분의 1이죠. 그럼 더하기 3분의 1에 f'1인데 요거 그 두 개 더하면 안 돼요. 왜 더하면 안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계산할 때는 그냥 더했었는데 얘는 지금 뭐냐면 h가 0의 우우칸으로 간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보다 큰 값이다 해서 미분계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미분계수, 얘는 좌미분계수예요.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거니까. 이 값은 지금 여기에서 뭐다 이거? 이게 우미분계수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얘는 얼마 돼요? 좌미분계수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결론적으로 얘 계산하면 앞에 거 계산하면 3분의 1, 뒤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요. 답은 0 돼야 돼요. 맞죠? 존재합니다. 0입니다. 0. 디귿 볼게요. 디귿.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이 되니까 한번 볼게요. 디귿은 자 h가 0의 좌극한으로 간다. 왼쪽에서 오고 있다. 0에. 자 이때 똑같이 요거 똑같이 정리할게요. 식이 똑같죠? 맞지? h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자 3h분의 f 1 더하기 2h 마이너스 f1 빼기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3h분의 f 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고요. 요거 정리하면 보세요. 얘는 3분의 2에 f'1 되고 얘는 똑같이 플러스 3분의 1에 f'1인데 자 마찬가지 여기서는 얘에서는요 1 플러스 2h의 값은 얘가 0보다 작은 놈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작아요. 그리고 1 마이너스 h는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5번에는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왼쪽에 있는 거 얘가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우극한 그러니까 우미분계수가 되겠죠. 얘가 지금 얼마 돼?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얼마 돼? 2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랑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요거 정리하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뒤에 거는 6분의 1이죠. 통분하면 6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되겠나요? 답은 3번이겠네요. 5번 K가 0이 아닌 상수이다. 자 그럴 때 fx는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다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X가 알파라는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때 그 알파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해라. 뭐 요거네요.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자, 일단 얘 그래프는 내가 모르니까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서는 잠시 놓을게요. 근데 이게 알고 있다시피 K가 0보다 크면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2하고 0. 맞죠? K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건 알고 있죠? 자,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건데 요 범위에 따라서 뭐 문제 답이 달라지겠죠. 자,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요.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고요. 얘가 1이고요. 뭐 얘가 1이고 쌤 요거부터 문제 해볼게요. 원래 요거 마이너스 1 빼고 절대값 x-1은 1, 0을 가지고 v 모양으로 나타난 놈입니다. v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한 칸 내려버렸죠? 그럼 얘는 1, -1을 점으로 가지고 v 모양으로 나타내는데 문제에서 0부터 3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은 요렇게 되겠죠. v 모양으로 가는데 한 칸씩 다 내려와 버렸으니까. 그리고 1부터 3까지.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도 0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워져 있고 여기는 0입니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에 대한 그래프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 보세요. 이 그래프가 위로, 자, 아래로 볼록이면 어떻게 되냐면 얘 그래프가 봐봐. 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몇 개인지 한번 보면 되죠. 자, 여기에서 뭐야? 한 개 나오죠. 3일 때. 또 뾰족점이죠? 한 개 나오죠. 또 여기도 뾰족점이죠? 또 한 개 나오죠. 또 여기도. 맞나요? 지금 몇 개 나와요? 네 개 나옵니까? 맞죠?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죠. 이해됩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얘는 0이기 때문에요. 얘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오죠? 맞지? 그래서 요 부분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다. 음수라고 칩시다. 음수. 두 번째 거. 음수라고 치면 똑같이 요 지점에서 일단 미분 불가능. 요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 요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인데 요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얘를 확대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X축이에요. 이게 0이고. 자, 얘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얘가 뾰족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 뾰족점이 되죠. 근데 얘가 다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냥 바로 직선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미분 계수가 같죠, 좌우가. 그래서 요게는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하냐면 요 그래프에서 0에서의 좌극한 값이 요 그래프에서 0에서의 우극한, 그러니까 우미분계수죠. 좌미분계수 값이랑 같으면 돼요. 그럼 얘 미분계수는 어떻게 되냐? 이미 알고 있겠지만 마이너스 1입니다. 맞나요? 기울기니까, 직선이니까요. 쌤, 요거 밑에 거 미분해서 뭐 정리 안 할게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 미분계수도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버리면 kx제곱 플러스 2kx거든요. 요거 미분해버리면요 2kx 플러스 2k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는 0에서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0 집어넣어버리면 f'0은 2k가 됩니다. 맞죠? 맞지? 이게 지금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요거는 쌤이 좀 확대해서 해놓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시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얘는 요렇게 됐다가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이게 미분계수가 일치하더라 이 말이죠. 여기 순간에서는. 그러니까 요 상황이고 이쪽에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미분계수도 마이너스 1만 대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0에서의 좌 미분계수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니까 K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6번.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얘랑 얘랑 같아지게 하는 x의 값, 그리고 얘랑 얘랑 위치를 바꾼 값,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값.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문제 풀면서 많이 봤을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쌤이 x에 0 집어넣으면 이건 그냥 f0은 0 돼버려요. 지금 우변도 0이고 좌변도 0 나올 거니까, f0 나올 거니까. 그래서 f0은 0이라는 걸 일단 하나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버리면 f-x 더하기 2fx가 되겠죠? 는 4x제곱이죠. 얘는 마이너스 x를 제곱해도 x제곱입니다. 그 다음 뒤에 거는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나온 거랑 두 번째 나온 거랑 연립할 수 있다는 거죠. 얘들 둘이 연립해서요, 그냥 합과할게요. 어차피 더하기 빼기 하는 건데 뭐 두 배하고 빼도 되고, 두 배하고 빼버릴까요? 얘 두 배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2 곱한 다음에 더합시다. 그럼 얘가 없어지겠죠? 맞지? 여기에 마이너스 2 곱하고 더합시다. 그러면 쌤 요거 다시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의 f-x 더하기 마이너스 4의 fx는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0x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식과 요식을 더합니다. 합할게요. 합해버리면 자 fx랑 마이너스 4fx랑 더하면 마이너스 3fx 되고요. 그 다음에 2f-x랑 마이너스 2f-x 더하면 없어지고요. 자, 문자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x제곱 되고요. 5랑 10이랑 더하니까 15x가 되겠죠. 자, 그래서 3으로 나눠,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3분의 4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x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요? 자, 이거 미분해버리면요. f'x는 미분해버리면 3분의 8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f'에 6 집어넣으면 16 빼기 5가 될 거고 답은 11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는 문제고,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이렇게 두 개 나왔다 했을 때는요, 각게 해주는 값을 먼저 정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 한번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값을 찾는 것도 있고, 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요게 일반적인 겁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서 연립하는 거 되겠죠? 7번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3을 구하세요 라고 되는데, 가 조건은 뭐예요? 가 조건은요, f-x랑 마이너스 fx랑 같다. 이거 지금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 이꼴 홀함수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함수에서는 홀함수고, 홀함수의 기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차수가 지금 뭐야? 홀수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차, 4차 뭐 이런 건 없어요. 상수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자, 일단 그래서 내가 알아냈고, 그러면 내가 얘가 1차 아니면 3차 아니면 5차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fx 나 조건인데 f'x 나오고 fx 나왔는데 이게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항상 나오던 차수 찾는 거죠. 만약에 fx가 1차식이라고 가정합시다. fx가 1차로 가정해버리면 얘는 1차죠. 1차 1차 붙어버리니까 이거 2차 되고요. 또 얼마 돼요? 2차. 맞나요? 근데 1차를 상 날려버리면, 1차식을 날려버리면요, 미분해버리면 얘는 상수가 돼요. 상수를 제곱하면 상수인데 1차식, 당연히 2차가 소거될 수는 있어요. 소거될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지만 항상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얘가 1차인데 곱했더니 x제곱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거? 마이너스 3분의 1 x로 시작한다면. 뭐, 맞죠?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정리하면.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 9분의 1만 남겠지만. 근데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하기 때문에 특정한 요런만 요런 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fx가 만약에 1차로 돼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는 2차가 될 거고, 2차랑 2차랑 더했기 때문에 다시 2차입니다. 근데 얘는 상수고 제곱하면 상수니까 얘는 불가능이죠. 또는 얘가 3차라면요, 얘 3차야. 그러면 얘 붙어버리면 4차식 되죠. 4차식에 2차 더해봤자 4차입니다. 얘는 지금 4차라는 게 나오는 거고, 자 얘가 3차죠. 미분해버리면 이거 2차 돼버립니다. 2차 제곱하면 다시 4차 되겠죠. 맞죠? 그래서 3차는 돼요. 1차는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 안 한다. 맞나? 당연히 5차 집어넣어도 성립 안 합니다. 왜냐하면 5차 집어넣어버리면 5차는 X 곱하면 6차, 6차에다가 더해봤자 6차고요.
5차 미분하면 4차 나오고 제곱 F는 8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립 안 해요. 결론, 아, 이 FX가 다음수라 했고 차수는 홀수 차수로만 나온다. 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요 말은 FX라는 거는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뭐 요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야 기함수도 되고 또 밑에 있는 조건도 만족할 거니까 이제. 자, 이제 대입해 봅시다. F'X는요, 3AX제곱 플러스 B에요. 자,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이제. 차수 알아냈으니까. 3AX제곱 더하기 B 전체를 제곱한 거랑 3X에다가 AX세제곱 더하기 BX에다가 X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돼 있네요. 정리하면, 9a제곱 x4제곱 플러스 6ab x제곱 플러스 b제곱. 얘 정리하면요, 3ax4제곱 플러스 3bx제곱에 1 있으니까 3b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일단 비교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9a제곱이랑 3a랑 같아요. 자, 9a제곱이랑 3a랑 같다. 자, A는 지금 3차이기 때문에 이건 0은 아니에요. 그럼 양변에 3A로 나눌 수 있죠. 그럼 3A는 얼마 돼요? 1 됩니다. A는 3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아, 여기서 A가 3분의 1이구나. A가 3분의 1이면요, 얘는 얼마 돼요? A의 3분의 1 집어넣으면 2B가 되죠. 얘는 3B 플러스 1이죠. 얘들 둘이가 같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리고 b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오는 것도 확인했고 끝났네. 그래서 결론, fx라는 놈은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온대요. 문제에서 f3 물었죠? 집어넣으면 27, 3 약분하면 9 빼기 3이니까 답은 6, 1번이 돼야 됩니다. 되겠나요? 8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fx라고 돼 있어요. 자,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2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자,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f0은 2예요. 아, 얘는 최고차항은 fx는 일단 x세제곱으로 시작하고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 요런 놈으로 나올 거고 요 꼴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값에 대하여 계산했더니 모든 실수 x의 값은 0 아니면 0보다 크대요. 이 말 알고 있다시피 마이너스 2만 안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2가 날아갈 수 있는 형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이 말은 fx라는 말은 무조건 뭘 갖고 있다? x 플러스 1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왜냐? 이율에 날리고 다른 숫자 집어넣었을 때 정리가 될 거니까. 그리고 뭐 한다? 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뭐 이렇게 돌 수 있는데 요거 1이겠죠? 상수값 2 나오니까. 자, 다시 언급합니다. fx는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1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분모가 x 플러스 2예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은 분모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분모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자, x에 1을 집어넣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나 부호의 영향이 없다 이 말이잖아. 이 말은 얘 값을 얘가 똑같이 갖고 있으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나 이 식 똑같다 이 말이죠. 난 지금 이걸로 풀진 않을 거예요. 미수가 하나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때 얘를 미분한 값을 알아야 되고 거기 2도 집어넣어야 돼. 얘 미분해버리면요, 그대로, 자, 얘 미분하고 그대로죠.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이니까 얘는 x 플러스 2, 그 다음 얘 미분하면 2x 플러스 p죠. 맞지? 자,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2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럼 f'2는요, 4 플러스 2p 플러스 1. 여기 2 집어넣으면 이거 4죠. 요것도 4거든요. 4, 4, 16. 요 4p 되게 돼. 맞나요? 정리하면 얼마 돼야 돼요? 8p. 맞죠? 그 다음에, 얼마죠? 21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p의 값에 대한 범위만 안다면
우리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직선이기 때문에 맞죠? 1차잖아, 1차. 그래서 피해 값이 커지면 얘도 커지고 피해 값이 작아지면 얘도 작아질 거예요. 그럼 피해 범위를 구하자. 자, 요거 요식 안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내가 적어볼게요. 얘는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1로 잡았는데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내가 이게 상관이 없으려면 x 플러스 1을 갖고 있으면 된다 했죠. 그래가 날려버렸고,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요 놈에 대한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맞지? 요거 판별식 d 써버리면요, p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돼. 그래서 요거 p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고요. 맞나요?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p값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입니다가 돼요. 피해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집어넣어버리면 여기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은 자동 나오겠죠. 최대값은요, 여기에 2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21.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21 되고, 문제에서 이거 두 개에 대한 뭘 구하래요? 합을 구하래요. 합구해버리면 16이랑 마이너스 16은 없어지니까 답은 얼마 된다? 42. 2번이 되겠네요. 됐나요?